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9월 30일입니다. 월요일, 내일이면 10월 1일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빨리빨리 간다. 그렇게 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인생이고 세월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사실상. 살면서 느껴요. 저도, 저는 원래 그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원래 그 드라이브를 좋아해가지고 밖에 나가면은 자동차를 가지고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해요.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지요. 여행도 좋아하고 하는데, 들어앉아서 이제 유튜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앉아서 유튜브를 찍고, 이야기를 하고 올리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사실상.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생계 유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또 마이크도 사고, 저는 이제 마이크도 여러 개를 샀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마이크 여기 한 개, 이쪽이 두 개, 여기 세 개. 그러니까 이게 한 개, 두 개, 여기 세 개. 세 개에 있고, 또 여기 있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열 개를 샀습니다. 마이크만 열 개를 샀어요. 열 개는 넘을 것 같아요, 보니까. 핀마이크까지 합치면은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사건 마이크, 핀마이크까지 합치면 한 20개 정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믹서기도, 여기 파랗게 덮어놓은 게 이게 믹서기고, 여기에도 조그마한 또 믹서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냐, 마이크 프리앰프를 썼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여기서 촬영하는 것은 믹서기를 갖다가 촬영하는 게 아니고, 프리앰프를 6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우리가 믹서기 같은데 이런데도 마이크 프리앰프가 들어갑니다만은 사실상 그뭐 얼마 크지도 않은데 부속품이 많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여기는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포카리 스웨트, 그거 이제 사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니까 음질이 꽤 곧잘 나오고 깨끗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케이블 선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보여주려면 한두 것도 없습니다. 케이블 선도 이게 솔직히 말이지, 내가 오늘 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 텔루리움 케이블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텔레리움 케이블, 텔레리움 큐 이더넷 케이블이라고 있는데, 이게 350만 원이더라고요. 이 케이블이, 그러니까 영국 제품인데, 텔루리움 큐 이더넷, 이게
세계에서 가장 그 세계의 케이블로 2023년도에도 세계의 케이블로 선정되었던 최고의 케이블입니다. 이거 사는데 370만 원인가 380만 원인가 합니다. 이 케이블이 1m 정도 되는 게 미쳤지.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들으면은 완전히 그 왜곡 없이 예, 그 원곡을 녹음한 그대로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음악 청취의 그 질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사가지고 연결해보고 이거 해보고 이게 제가 취미예요. 이러다 보니까 수억대가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10원 한 장 벌지는 못해요. 사실상 벌지 못하고 이제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투자합니다.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저기 찍어도 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텔레륨 큐 울트라 이더넷 케이블이라고 나왔습니다. 상당히 비싸더라고. 내가 이거 너무 그 이름이 까다로워가지고 오늘 적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좀 그 오디오라든가 케이블을 좀 알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 텔레륨 큐라고도 하고 텔레륨 큐라고도 합니다. 이게 영국 제품인데 370만 하더라고요. 3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케이블이 세계에서 오디오 케이블로는 2023년에도 이게 선정이 된 케이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어느 케이블이 또 선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m에 370만 원, 400만 원 합니다. 그 뭐 일제 야마하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되죠. 원래 일본의 그 오디오 기술이라는 게 대단합니다만은 엄청납니다 이게.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즐기는 건데 이런 것도 사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엄청나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원래 디지털 케이블이 있고 아날로그 이제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음질이 좋느냐 이걸 이제 비교하는데 그 음악 시연회 하는 그런 콘서트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음악을 직접 들려주면서 이 텔레륨 큐 케이블도 연결해서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텔레륨 큐 케이블이 최고다 이런 것이 이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뭐 370만 원씩 하니까 케이블 하나가 370만 원 합니다. 370만 원짜리 케이블이고 중고 시장에 이게 나왔는데 중고 시장에 나왔는데도 몇백만 원입니다. 그 네이버 들어가면 중고 시장에서 한번 이거 쳐보세요. 나왔는데도 중고도 몇백만 원 해요. 그래도 서로 사겠다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음질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거칠수록 이런 디지털 케이블이나 아날로그 케이블이나 잘 골라서 사야 되고 주변 기기도 잘 골라서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치지 않고 나는 믹서기도 만질지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만질지 몰라 할 때는 그 USB 마이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LR 믹서기도 연결하고
USB 코드도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도 있어요. 그런 마이크는 여러분들이 USB에다가 그냥 꽂으면 되기 때문에 믹서기를 취급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이제 좀 디지털이 돼가지고 좀 음성이 잘 나옵니다. 왜냐? 거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마이크도 좋아야 되고 또 케이블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믹서기도 좋아야 되고 믹서기도 좋고 잘또 설정을 잘 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저기 USB 그게 있잖아요. 3.0 뭐 이런 게 있잖아요. USB 3.0 그잭 이런 것도 좋아야 되고 컴퓨터도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인터넷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기가바이트 아주 좋은 그런 것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유선 케이블에서 오잖아요. 근데 유선 케이블에 동축 케이블이라는 게 꽂이잖아요. 사실상. 예, 동축 케이블도 좋은 거 살려면은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 유선 방송국에서 가정까지 들어오는 동축 케이블이 좋은 걸 갖다 하겠어요? 꽂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좀 괜찮은 회사 걸 끌어서 써야지만은 음성이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그래요. 원래 인터넷을 다 꺼놓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촬영을 해도 돼요. 되기는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나는 기계칠에서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쉽게 유튜브를 하는 걸좀 가르쳐 와. 그러면 녹음기를 사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유튜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녹음기는 일제입니다. 일제 그 180만 원짜리 하는 거 그거 하나 사가지고 여기 딱 꽂아서 녹음은 딸로 하고 그다음에 그 촬영을 딸로 해가지고 싱크를 맞추면은 아주 음질이 좋습니다. 거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하니까 그대로 다른 거 거칠 게 없어요. 그 녹음기가 마이크 바로 녹음이 되니까 깨끗한 음질이 그대로 녹음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카메라를 갖다가 영상을 찍어요. 옛날에 영화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득한 옛날에는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데 음질이 좀 괜찮죠. 옛날에는 전부 다 싱크 맞추려고 이렇게 두들기고 난리를 쳤죠. 그 웨이브 폼으로 이제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스테레오 그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스테레오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울립니다. 많이 울려요 그게. 그게 많이 울리기 때문에 지금 테레비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옛날 꽂은 테레비 같은 경우에는 그 테레비 자체에 달려 있는 스피커는 좀 별로거든요. 그게 막 소리가 막 떨립니다. 그걸 같으면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따지면 수억이 들어갑니다. 이걸 뭘 하려고 그러면은 집몇 채도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하니까 하지, 이돈 버고 하면은 못 합니다. 못 해요. 그래서 그 일제 그 녹음기가 뭐, 660이라든가 CIT인가 뭐 하여튼 써놨는데 일제 그 녹음기가 세계에서는 알아줍니다. 아주 작으면서 여기다가 딱 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음성은 음성대로 녹음하고 그다음에 촬영 영상 촬영은 별도로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싱크로 맞추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제 어도브 그 프로미어 프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필모라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필모라라고 이제 한번 해보니까 광고가 돈 그걸 사지 않고 그냥 공짜로 무료로 사용하니까 필모라라고 그 광고가 완전히 그 집어넣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면은 광고 없이 주겠다.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처음 해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되더라고요. 자동 표준을 누르면은 싱크가 자동으로 딱 맞춰집니다. 이런 프로그램, 싱크를 맞추는 편집 프로그램을 좋은 걸 사가지고 녹음 따로 하고, 그다음에 영상 촬영 따로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서 편집으로 딱 싱크를 맞추면은 최고 음질이 좋습니다. 다른 거 고치는 게 없잖아요. 케이블 꽂은 걸 갖다가 거기 거치려면은 좋은 음질을 다 잡아먹습니다. 나쁜 케이블, 나쁜 마이크, 나쁜 믹서기. 믹서기도 좋은 거 살려면은 한 5천만 원에서 1억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방 전체에 믹서기가 한 대예요. 이걸 고치려고 하면은 지게차가 와서 사다리차가 오고 지게차가 와서 운반해서 가서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큰게 있어요. 사람이 들지 못합니다. 아니면은 출장으로 와서 고쳐달라. 그거 한번 고치는데도 엄청납니다. 몇달 월급이 들어가요. 그 정도 좋은 걸 갖다가 쏘여지만은 깨끗한 음질이 나오지. 그뭐 맨날 그 유튜브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음질이 좋은 게 나오느냐. 마이크 좋은 거 쓰면은 요 음질이 좋게 마이크 한 400만 원짜리 샀다. 요것만 사면은 음질이 깨끗하게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다른 게또이 마이크는 좋은데 다른 거하고 연결하잖아요. 그 케이블하고 연결하는 케이블이 나쁘면은 마이크 음질은 끝내주기 좋은데 이 케이블이 다 잡아먹고 나빠진다는 얘기죠. 케이블도 연결할 때 직접 여기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야지, 뭐3.0 그 코넥트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연결해가지고 이쪽에 연결한다. 그러면 두 번, 세번 그 가지를 두 번, 세번 거치게 되면은 모든 음질이 떨어집니다. 바로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음질이 좋아지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암호를 뭐이 마이크가 나빠서 음질이 나쁘다. 아이고, 달아보니 별로네. 당연히 별로겠지요. 다른 게안 좋으니까. 케이블도 3, 400만 원짜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사고, 그다음에 이 컴퓨터도 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사고, 그다음에 믹서기도 5천만 원짜리 하나 사고, 그렇게 다 연결을 해야. 그리고 저기 뭐냐 유선 방송국에서 들어오는 동축 케이블도 특별히 좋은 걸로 연결해 나와. 그래서 방송국 같은 데 이제 공중파 방송국 같은 데는 그 동축 케이블만 연결하는 데도 특수한 동축 케이블입니다. 동축 케이블도 1m당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가정에 들어오는 게 이걸 비싼 걸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레코드 가게를 하고 그 취미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거러지가 된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빠지면은 장비를 사다가 볼일 다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죠. 거의 하다 보면은 요즘에는 뭐어그 프로그램에서 그 장비를 사지 않고 프로그램에서 전부 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연결해야 됩니다. 이 믹서기도 이 물건이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가 믹서기가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그걸 팝니다. 그 들어가면은. 거기 가입을 해가지고, 믹서기 소프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겠다.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다운받거나 아니면 연결해서 쓰면 믹서기 이 물건을 직접 안 사도 돼요. 요즘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그 관리하는 사람이 성향에 따라 음색이 틀리죠. 직접 자기가 관리해야 된다. 너무 무겁더라고요. 뭘 그렇게 부족분 많이 넣는지. 그래서 그 마이크 프리앰프를 제가 60만원 주고 샀어요. 그거 꽤 큽니다. 아니, 그 믹서기 조그만한데 마이크 프리앰프가 다 들어갑니다. 그 믹서기에도. 근데 들어가 봐야 그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 부속품 좋은 게 많이 더 들어가려면 이게 믹서기가 점점 커집니다. 축소를 하긴 하겠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 오디오 믹서기는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하려고 인터페이스 인터넷 연결하려고 이걸 연결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저 시골에 이제 그 거기 가면 리장이 이제 방송하는 방송실에는 인터넷하고 연결하지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이크 프리앰프를 사고 케이블 사고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 동네마다 그 마이크만 연결해 놓으면 방송만 하면 되거든요. 인터넷에서 연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 프리앰프 하나만 사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 프리앰프도 되고 인터넷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도 있고 그러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음질의 맛을 들여놓으면은 미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도 맨날 집에서 연구만 해요. 어떻게 하면은 마이크 음질이 정말로 좋을까? 우리가 마주보고 얘기하는 것만큼 음질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은 아직까지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자기가 얘기하는 상대방하고 둘이 얘기할 때 그 음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기계적으로 이게 송출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생기기 때문에 내가 써보기니까 그 케이블도 해상도가 있고 그 다이나믹 그 기능도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제를 뭐 일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카나레나 뭐 다치 이런 걸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써 보니까 카나레 이런 것보다는 다치이가 그 다이나믹이 좋고 아주 소리도 꽤 맑은 소리가 나고 좋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얼마나 그 선이 굵은지 알아요? 선이 굵은 거는 이 지름이 1cm가 되는 게 있습니다. 1cm가 되는 게 있어요. 1cm 엄청나게 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올려놓고 이제 테레비 가가지고 한 번씩 돌려봅니다. 아, 음질이 깨끗이 나오는가? 그러면 유튜브 회사에서는 저놈이 저기 유튜브 돈을 벌려고 일부러 자꾸 클릭을 해가지고 조회수를 많이 올리려고 저놈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 회사라는 회사는 그 정보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구글 회사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알아요.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친구한테 야야 아 저기 뭐냐 내 유튜브 하나 만들었는데 좀 많이 눌러줘. 대번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이 유튜브는 항상 그 눌러지는 위치를 파악하게 됩니다. 뭐 주소까지 정확하게 알아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만 계속 누르더라. 그러니까 그 집의 내용을 보니까 뭐 무슨 친척 아들 딸들이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까지 알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유튜브 회사, 구글 회사에서 완전히 올스톱해가지고 정지하고 계정 삭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친구한테 야 눌러다와 야 내가 저 구독해서 해줄 테니까 내가 막 구독을 하자. 어? 막 클릭을 하자. 너 유튜브 회사 그럼 내가 오늘 죽사기 눌러줄게. 다 압니다. 눌러지는 곳 장소까지 다 알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만 계속 눌러야 된다. 그러면 아 이거는 사람이 서로 짜고 누르는 것이다. 대반 압니다. 대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용해가지고 남의 그 잘되는 유튜브를 망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눌러댑니다. 계속 눌러대면 아, 이 인터넷은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눌러대기 때문에 이거 상위 노출을 시키지 말자. 버퍼를 주지 말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이 그렇게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보호를 해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 모르는 것 같지요? 절대로 뭐 친구들이 우리나라 여러 군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강릉 가서 이번에는 죽도록 누르자. 오늘은 내일은 인천에 가서 죽도록 내 유튜브를 누르자. 차를 타고 어디 가서 잠깐 누르자. 대반에 압니다. 그 유튜브 하는 사람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것까지 알 수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귀신까지 알기 때문에 그런 장난하지 말아요. 유튜브를 하려면은 나같이 양심껏 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 구독을 눌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또 너무 달아요. 댓글 달았으니까 나 좀 나인데도 와 댓글 많이 달고 좀 눌러다와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다 알아요. 그래서 나같이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구글 회사에서 찬성을 하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유튜브를 이제 구글 회사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내가 지금에 한번 들어보자. 집에서 그 녹화를 해가지고 집에서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들어가지고 그 음질을 듣는 거 하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듣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틀립니다. 그래서 잘 나오는가? 아, 텔레비의 그 방송국에서 보내는 음질만 지금 나오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보려고 저는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지 않는 것이 좋고 양심껏 하시라. 아들 딸 보고 내가 유튜브 했으니까 좀 많이 좀 눌러줘. 죽도록 눌러줘. 그리고 이제 뭐 학원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지금에 하나 했는데 학생들을 보고 전부 다 구독해. 그러면 대번에 압니다. 대번에 아니에요. 그 정보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번에 알아요. 여러분들만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든지 뭐 구독자 많이 늘리고 조회수 많이 늘리고 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머리 위에 있습니다. 뛰는 사람 앞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조심을 해야 돼요. 나중에 계정 삭제가 되고 계정 정지가 되고 나중에 그 상위 노출도 안 되고 완전히 그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성심껏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